네, 태권도 4단에 빛나는 아름다운 청년 이누 씨와 함께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보라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보람이 있네요. 예, 이거 격파. 아직도 멍이 남아있어요, 지금. 어우, 여기 내려왔네요, 지금 멍이. 일주일이 넘었는데 어디로 아직도 때리는 거죠, 정확하게? 손 날로 이렇게 날로? 때리는데 여기 날에 딱안 맞춰. 보통 여기를 다 쓰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치는데 너무 세게 친 거죠. 안 깨질까봐 안 그냥 깨질까봐 잠깐. 또 가기 싫어가지고 안 깨지면 또 오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3개월 후에 다시 가야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예, 3개월. 그게 딱한 번이에요, 기회가. 격파는 뭐 아, 치고 안 깨졌다고 다시 치게 3번.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치고 그냥 끝. 끝. 예. 뭐 진짜로 벽돌은 아니고요. 그 격파용 플라스틱 벽돌인데 아, 그 플라스틱 벽돌 중간에 이렇게 맞물리게 이렇게 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받아들고 보면 이게 빠져? 막이 생각이 딱들 정도로 되게 견고하게. 두껍고 견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왓장은 이렇게 그 기왓장도 그렇게 예, 기왓장도 그렇게 했는데 기왓이 얇잖아요. 그 생겨요? 톡 치면 깨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여자들은 기왓장 2개, 남자들은 벽돌 하나. 벽돌 하나? 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빠질 안, 정도?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안 네. 빠져. 그냥 네, 조져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벽돌용 앰프. 예. 그 격파를 떠올리게 하는 그 벽돌형 앰프.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딱 보시면 일단 디자인부터 눈을 확 잡아 끌죠. 이 이게 아디오지티 이 모델이 보시면 좀 특이한 재질인, 특이한 디자인인 걸 건데, 여기 손잡이 이렇게 들면 참 이게 느낌이 좋아요. 네, 뭔가 이 뒤에 홀이랑 이런 것도 이따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네. 정말 좀 느낌이 특이한 좋아요. 느낌의 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의 앰프고요. 네. 뭐 형태나 이런 거는 THR과 좀 흡사한 느낌의 그런 형태인데 이 그릴의 느낌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와 완전 좀 신세계다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영국답게 버버리 그렇습니다. 체크무늬. 그래서 지금 뭐 복스에서 진짜 완전 이번에 마음을 먹고 내놓은 그런 앰프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반응이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네. 지금 시장에서 아주 뭐 핫한 그런 앰프로 급부상 중인 그 모델입니다. 아디오 GT고요. 이게 50와트예요, 이 크기에. 이 크기 50와트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뭐 복스를 들려드릴 건데, 아 이거 여기 연결해 갖고 옥스를 들려드릴 옥스. 건데, 이 와, 이 오디오 재생 퀄리티와 볼륨 양이 엄청납니다. 저 밖에서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네네네. 이걸로 틀어놓고 있으니까. 뭐 클럽이에요, 그냥. 이걸로 틀어놓은 건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 뭐 일단 간단하게 스펙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2017 앰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최강의 제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디오 GT 50W고요. 38만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 아디오 베이스가 있어요. 아디오 BS. 그래갖고 50W짜리 요 정도 크기의 베이스 앰프가 없었단 말이죠. 똘똘이 있죠, 똘똘이. 그러니까 똘똘이 말고 이런 류의 앰프는 진짜 딱 떠오르는 괜찮은 앰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네, 이 같은 사이즈의 베이스 앰프란 이건 정말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BS도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소개를 바로 시켜드릴 거고요. 두 개예요. 스테레오 스피커 3인치짜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테레오 감을 확실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셰시를 이제 뒤쪽에서 이 스피커 그 캐비닛이 분할이 되어 있어요. 캐비닛 공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스피커 내부 박스가 후면 캐비닛이랑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후면 캐비닛이 있잖아요. 예. 후면 캐비닛에다가 이렇게 스피커 박스가 두 따로 있어요. 두 개를 넣어놨구나. 네네네. 아예 독립된 그러면서 스피커를. 네, 이렇게 스피커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위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바닥에다 놓고 했을 때도 약간, 위로 청취자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면 옆에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틸트돼 네, 있고요. 그리고 뒷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손 넣는 구멍. 이렇게 손 넣는 구멍. 네. 그리고 여기 USB 통해서 컴퓨터와 연동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옥스 잭, 아답터 잭, 그리고 배터리 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몇 개나 들어갈까요? 한번 열어보시죠. 8개. AA 배터리 8개. 네, 8개.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돌려서. 자, 그 무게도 우리 이제 아주 가볍고 고품격 악기 뭐라 해야 할때 고자를
높을 꽂아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정도면은 네, 네. 스카이캠 보이시죠? 스카이캠 그죠? 스카이캠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VET Virtual Element Technology 앰프 모델링 기술이 뭐 너무 복수는 네. 뭐 워낙 워낙에 뛰어난 브랜드죠. 무게는 2.9kg고요. 이 23가지의 앰프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터는 FX1에 11개, FX2에 8개에서 총 19개의 조합이 조합이 가능하겠죠? 네, 톤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톤 편집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컴퓨터랑 연결하면 네,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저 뱅크에다가 여기 보면 네 개가 있잖아요. 예. 저장을 해 놓으시고 뭐 하나의 그냥 우리 그 이펙터 보드에서 하나의 뱅크처럼 예. 그냥 1, 2, 3, 4번 이렇게 자주 쓰는 톤들 예.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다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청취용 스피커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 어크스테이지라는 가상 서라운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스테레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와이드를 딱 누르면은 바로 이게 확 열립니다. 예. 신기하게 열려요. 거기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들어보시면 정말 신기해요. 이걸 저희가 들려드리려면 막 룸 마이크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는 지금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아마 모니터를 하실 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엄청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위쪽에 패널부 한번 볼게요. 화려하게 돼 있네요. 복수 마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앰프 모델들을 여러분들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이 참 예뻐요. 네. 이 꽉 눌러야 꺼지나? 아, 살짝. 아, 살짝만. 1초 정도 되고 네. 있어 켜지고. 1초 정도 되고 있어 켜지고. 오, 쫙 하고 빛이 네. 쫙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인량 있고요. 3밴드 이퀄라이저, 볼륨. 그리고 FX1, 2가 있는데 보시면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 등의 모듈레이션 계열과 딜레이, 딜레이도 스프링, 와이드 딜레이, 스프링, 리버브, 홀. 네. 리버브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악기 볼륨, 오디오 볼륨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오디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오디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좀 줄였어요. 네. 플레이. 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볼륨이 점점 올려볼게요. Patience and innovation. 어우, 진짜 너무 커. 반을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와이드를 딱 누르면 와이드를 누르면 확 열리죠. 여기서도 들려요. 네. 이렇게도 들리죠. This is our kingdom. 그러면 이렇게 앞쪽을 향해 나가고 하면 이렇게 열리고요. 신기하네요. 아, 근데 이게 출력도 너무 좋고 해상도 너무 좋고요. 이거 뭐 야외에서 뭐 그냥 크게 틀어놓으면 그냥 뭐 파티장 같은 네. 그런 분위기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아, 잘 네, 옥스가 음악 참 좋네요. 네, 이거 제가 예전에 BEP라는 그룹과 함께 작업한 킹덤이라는 아, 곡입니다. 네, 되게 음악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출력이 50W라는 거를 이 오디오 끼워 보시면 딱 그냥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기타 사운드를 직접 모니터를 해볼 텐데요. 게인을 한 반쯤만 놓고 시작. 네, 해서 3밴드 이퀄라이저 중립에 맞추고요. 네. 볼륨 이건 최대량으로 놓고. 지금 AC30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악기 볼륨을. AC30 저거보다 낫다, 야. 네, 볼륨이 상당히 나옵니다. 디럭스, CL. AC30 그 다음에 BTQCL AC30TB 부팅 오버드라이브 오 출력 좋네요. 텍사스 리드 오 좋아요. 사운드가 오, 좋다. 네, 브리티시 1959. 28개. 브리티시 버블. 버블랙. 플랫. 좋은데요? 네, 이펙터만 보겠습니다. 코러스요.
먼저. 페이저. 트레블러. 아, 모듈레이션 계열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엔 딜레이를 주는데 탭을 좋습니다. 험버커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Yeah. 앰프는 잘 만든 것 같은데. 와, 앰프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거. 기타, 사운드가 기타는 왜 두 종류일까요? 사운드가 이 드라이브가 굉장히 리얼감이 좋고 R이 아주 잘 살아있는 해상도 높은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복수의 있습니다. 험버커가 워낙도 잘 어울리는데 이거. 네. 어쩔지 모르겠네. 어우 뭐야. 좋은데요? 어, 네.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3팬 디퀄라이저가 얼마나 잘 먹는지 미터에서 바로 한번 먹여볼게요. 먹진 않고요. 트레블이 굉장히 잘 먹고 네. 미들이랑 베이스 좀 그거보다 살짝 좀 덜 먹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살펴봤는데 뭐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왜 이렇게 좋지 이거? 야, 이거 베이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THR도 그렇지만 예쁘죠. 네. 예쁜데 아무래도 조그맣다 보니까 좀 많이 하면 찢어지죠 나중에. 예, 예. 그러니까 좋다가 예. 진짜 풀로 하면 조금 아 버거워하는 눈치가 보이는데. 그런 게 그냥 없어요. 쭉쭉 그냥 네. 쭉쭉 빠지네요. 그냥. 오, 이거 정말 디자인과 퀄리티가 정말 네. 접점에서 만난 오, 너무 잘 될 것 같은 그런 앰프네요. 공연용으로 그냥 갖다 놓기만 해도 네. 바로 그냥 눈길이 가는 그런 예쁘고 사운드 좋은 그런 앰프 오랜만입니다. 야, 요거 AC30 위에다 올려놔도 이쁘겠다. 그러게요. 앰프 헤드인 줄 알겠네. 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요거 참 이게 이렇게 보통 요렇게 극단적인 디자인을 하면 좀 이렇게 마무리가 거지 같거든요. 네, 근데 마감도 너무 좋고요. 아주 그냥 자동차 같이 딱 이렇게 되네요. 네, 어, 이게 참 이게 딱 천인데 그냥 네. 정말 여기 플라스틱 그 하우징 위에다 아주 타, 네. 타이트하게 딱 입혔네요. 오, 진짜. 네. 진짜 대박인데 이거? 이거는 정말 잘 될 것 같네요, 이 앰프. 38만원이란 말이에요? 38만원. 네. 야, 38만원에 뭐 이 정도면은 일단 그 인테리어 효과.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인테리어 효과. 이런 크기 앰프에는 정말 중요한데 네. THR도 그 인테리어 효과에 엄청 좋은 앰프였잖아요. 예쁘고 예, 불도 싹 아, 그렇죠. 은은하게 들어오고. 근데 정말 그 못지 않는 네. 네, 그런 디자인적인 불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 금색으로. 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디오 GT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네. 네, 시청자 절평 하나 드릴게요. 네. 1901화 네. 팬더 커스텀샵 2017 남 리미티드 에디션 1969 스트라토캐스터 페이지 1 문의 네. 위에다가 더 씌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폭 엽기토끼님, 네, 팬더를 너무 마셔서 꽐라가 되었다. 이렇게. 네. 마, 된, 말이 되죠. 말이 네. 되는 그 것 같아요. 안에 네. 그 페이즐리 그 문양이 네. 이렇게 팬더를 많이 마셔서 네. 속이 뒤집혀 있는 그 네. 모양을 표현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재미가 있네요. 팬더를 너무 마셔서 꽐라가 되신 분 여기 계시죠?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징그럽다는 분도 있으시네요. 뭐 사람 피부 벗겨진 사이로 속살 보이는 것 같아서 징그럽다는 아, 분도 진격의 거인?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파리지행님은 소리는 최고급 텅오일로 잘 손질한 도끼로 100년 묵은 엘도 장작을 상쾌하게 내려찍는 소리이고 이러네요. 야, 이건 점점점 이 표현들이 네. 아, 진짜 다들 입신의 경지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오늘은 조엽토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엽토 네, 선생님 또 한 주평 드릴게요. 복수가 원래 잘생겼는데 홀랑 복수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원래도 잘생겼는데 옷도 잘 입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복수가 네. 옷을 잘 차려입은 느낌입니다. 네. 아, 공연용 앰프계의 혁명 이렇게 되죠. 혁명. 이 정도면 혁명이죠. 네. 티에찰도 혁명이었는데 뒤심이 좀 빠질 느낌이고 이거는 부심이 빠질 때쯤 나타났어요. 새로 등장해서 또 바통 터치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또 선도해 가지 않을까. 네, 그 혁명도 혁명이지만 그 베이스용 BT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적이 없었는데. 네, BS. 네, BS. 네, 아디오 BS. 네. 정말 와. 기대가 됩니다. 네. 승채 씨가 또 아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된다면 이건 최강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요. 이게 원래 저는 조그만 앰프 보면은 5점이라는 공통 점수를 주는데 혁명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점이야? 가장 오, 5점. 선생님이 불을 주실 줄이야. 이건 몰랐네요. 이 드라이브 질감이 네. AC30보다 나아요. 네. 아 근데 작은 덩치에 비해서 정말 네. 톤이 너무 알알이 잘 살아 있어서 그 사운드에 진짜 좀 놀랐습니다. 사운드. 깜짝 놀랐어요.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이 특히 아까 그 옥스 오디오. 옥스 기능 오디오 기능이 너무 해상도가 좋고요. 사운드 자체도 참 좋고 진짜 잘 만들었네요. 복스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패션 센스가 아주 좋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계속 벗겨놨었는데 네, 홀랑 벗겨냈는데 네, 이번에는 이 잘생긴 친구가 옷까지 잘 차려입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 네,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복스 아디오 GT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BS 또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